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바로 러블리즈 예인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지금 홍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홍대에 온 이유는 첫 번째 혼밥집을 지금 찾으려고 홍대에 와 있는데, 사실 저희 회사가 홍대 주변에 있어서 홍대를 언니들이랑은 종종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 혼자 들고 이렇게 막 사람들 이렇게 있고 이런 골목을 지나다니려니까 굉장히 좀 사실 어색하네요. 그래도 첫 번째 1단계 혼밥집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신감 넘친다. 할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혼밥집에, 두 번째 혼밥집에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맛집이라고는 저는 듣고 왔거든요. 첫 번째로 있는 메뉴가 간장새우밥이라고 돼 있네요. 맛있겠다. 저는 간장새우밥과 이게 과일 사이다라는 걸 파네요. 저는 수박 사이다를 먹겠습니다. 그러면 언니. 네, 전 간장 새우밥 한 개랑요. 수박 사이다 한 개만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크지는 않은데 뭔가 되게 아담하게, 뭔가 아기자기하게 액자도 되게 많이 해놓으시고, 주방이 오픈 주방이라 굉장히 뭔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되게 혼자서 쉽게 먹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 저기에 벽에 간장새우밥을 맛있게 먹는 법을 진지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서 써 있었는데, 나오면 알겠지만 새우의 머리와 꼬리를 먼저 자르고 몸통을 3등분을 한 다음에, 벌써 빨리 먹고 싶다, 3등분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간장의 양을 조절해 가면서 밥과 함께 먹는 게 굉장히 맛있다고 추천을 해주시네요. 사실 혼밥이 이렇게 식당에 와서 제대로 혼밥을 하는 거는 뭔가 데뷔하고 나서는 이렇게 밥을 식당에 와서 혼자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떨리네요. 방금 사실 주문할 때도 조금 그 주문해준 언니랑 조금 어색했어요. 하지만 밥이 나오면은 밥에 집중하면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혼밥쯤이야. 그리고 아까 저는 음료수를 시켰지만 낮이니까 아침부터 낮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낮이니까 수박 사이다를 시켰는데, 날씨 좋은 날 밤에 와가지고 딱 맥주 착 먹고 간장 탁탁탁 간장 새우 탁탁 먹고 이러면은 진짜 분위기도 엄청 좋을 것 같고, 날씨도 선선하고 요즘 같은 날씨에 이런 데 와서 뭔가 혼자 낭만을 즐기며 혼술 혼밥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빨리 먹고 싶습니다. 간장 새우야. 빨리 몸통을 탁탁탁. 근데 뭔가 어딘가 냄새가 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간장 새우 좋아하죠. 웬일이야? 어떻게 노른자? 어떻게? 맛있게. 내가 잘 먹겠습니다. 비주얼이 진짜 클래스가 다르네요. 일단 이거를 인증샷을 예쁘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냄새 어떡해. 참기름 냄새. 하나, 둘, 셋. 뭔가 인증샷도 다 찍었고, 일단 좀 비주얼을 보자면은 일단 너무 예쁘게 나오죠?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그릇에 예쁘게 담아져가지고 뭔가 그릇은 되게 일본? 약간 이런 느낌도 나는 것 같고, 하지만 네, 음식은 간장새우밥. 그래서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뭐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 돼서 나오니까 빨리 더 이렇게 약간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딱 혼밥하기 좋은 게 딱 1인용으로 딱 이렇게 한 상 차림 느낌으로 딱 나와서 뭔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혼자서 드시기에 굉장히 딱 좋은 양인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먹어볼게요. 와, 새우가 와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오동통하죠? 와, 머리랑 꼬리랑 한번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구나, 간장새우밥이. 어, 미안해, 새우야. 그리고 이거 아이를 3등분해서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새우를 가위로 딱 자르는데 이게 딱 자르는 느낌이 벌써부터 안에 살이 아주 꽉 차 있어가지고 탱글탱글한 느낌이 났거든요. 제가 한번 간장에 살짝 찍어서 새우만 먼저 맛을 봐볼게요. 자, 딱 먹자마자 진짜 입안에서 탁 터져요, 새우. 그 약간 새우 살이 뭔가 새우 좀 터진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새우가 톡톡 이렇게 튀거든요, 입안에서. 근데 진짜 먹어보셔야 되는데, 이게 간장이 찍었을 때 어, 너무 많이 찍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짜지 않고, 뭔가 이 간장 비법은 진짜 우리나라 모든 며느리분들도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비법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엄마한테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집에 좀 보내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간장이 진짜 짜지 않고 너무 맛있고, 새우도 제가 아까 메뉴판에서 봤는데 재료가 소진되면은 일찍 문을 닫는데요, 가게가. 그만큼 새우의 신선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이번엔 밥과 함께 비벼 먹어볼게요. 국물을 살짝 넣어서 계란 노른자를 보셨어요? 터뜨렸어요. 살짝 터뜨려서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저 어떡하지? 너무 맛있는데요? 어떻게 형용해야 될까요? 어릴 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밥 하시기 귀찮으실 때 뭔가 간장밥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런 간장밥이랑, 엄마 미안해, 그런 간장밥이랑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퀄리티가 너무 맛있어요. 이 노른자와 이 너무 짜지 않은 이 간장 소스와 꼬슬꼬슬한 밥과 통통한 새우가 입안에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뭐라고 형용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 비주얼을 깨기 너무 아쉽지만 노른자와 함께 밥을 다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와, 이거 노른자가 약간 하드캐리네요. 오, 어떡해, 노른자 향. 와, 밥이 노래졌어요. 네, 이제 이 노른자 위에 다시 한번 새우를 잘라볼까요? 와, 진짜 통통함이 느껴진다, 가위에서. 혼자 먹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양인 것 같아요. 뭔가 딱 알맞다 그래야 되나? 이게 새우를 이렇게 잘라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좀 퍽퍽할 수 있으니 간장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간장 새술을 넣어보겠습니다. 뭔가 새술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우후! 더 뭔가 밥이 윤기가 나졌어요. 자, 여러분, 새우 하나, 밥 한 숟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참기름과 뿌려놓은 깨 때문에 고소한데 짭짤하기도 하면서 이 노른자의 약간 그런 느끼한 느낌도 있으면서 또 고소해요. 먹어봐야 아는데. 아, 먹고 싶죠? 그럼 먹을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게 꼬슬꼬슬한 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밥이 꼬슬꼬슬해요. 그래서 정말 저 취향 저격인 것 같아요. 이번엔 새우 두 개랑 밥 한 숟갈로. 아이, 맛있겠다. 짜잔. 음료도 한번 마셔볼게요. 이게 딱 뚜껑을 따자마자 수박 냄새가 바로 나요. 아, 수박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광고 같나요? 한번 마셔볼게요.
진짜 신기하다. 수박 맛이 나요. 근데 탄산이에요. 와. 저는 사실 이 밥과 간장 새우의 그 약간 이 본연의 맛만 지금 너무 약간 빠져가지고 너무 이 두 가지만 열심히 먹었지만 여기 앞에 보시면은 반찬들도 뭔가 기호에 맞게 편하게 즐기실 수 있게 반찬들도 네, 잘 나오니까요. 함께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한 김에 깍두기와 함께 한번 먹어볼게요. 깍두기와 새우랑 역시 한국인은 깍두기. 근데 이건 뭘까요? 궁금하네. 먹어볼까요, 여러분? 완전 신기한 냄새. 뭔가 매실 이런 냄새 난다. 와, 이거 뭐지? 한번 먹어볼게요. 저 절대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고 궁금하실까봐 먹는 거예요. 궁금하다. 이 장아찌는 과연 무슨 맛인가? 이거 뭐예요? 새콤달콤해요. 20년 살면서 이제서야 먹었는지. 와, 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러분. 뭔가 저는 사실 명란젓 이런 맛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완전 새콤달콤해요. 와, 그리고 먹자마자 이게 즙이 바로 탁 터져요, 과일처럼. 뭔가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이건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알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매실에 토마토 이렇게 해가지고 절인 것 같아요. 토마토 맛도 나거든요. 그리고 그 매실의 약간 달달함과 토마토의 그 상큼함이 팍 터지면서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뭔가 이건 짠데 얘는 달다고 하면서 안 어울리실 것 같죠? 전혀 안 어울리지 않고 이질감이 전혀 없고 정말 맛있어요. 짜잔! 여러분, 이게 혼밥 자격증 1단! 위사람은 접니다. 위사람은 혼밥 스타그램에서 시행한 혼밥 테스트 1단계를 통과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1단계를 거뜬하게 통과했습니다. 1단계라 그런 거겠죠? 좀 생각보다 좀 되게 쉽네요.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주문하기도 편하고 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센 걸로 부탁드려요. 저 되게 자극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한 잔 더 할까요?